Times. 네, 기타는 무거운데 여성 락커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여성분들이나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 뭐 손이 작으신 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여성 기타리스트 분들은 남자들보다 피지컬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좀 기타 크기도 살짝 작고 얇고 좀 그 컴팩트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주가 되는 시그니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에밀 룰프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피지컬이 크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딱 기타 사이즈를 재면서도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해서 봤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전사 같은 느낌이 좀 있는 분입니다. 딱 봤을 때 아 이분 되게 락킹하다 멋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체구도 작으신 것 같지가 않은 게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기타에 기타에 뭔가 약간 몸이 거기에 비해서 좀 작아갖고 기타에 딸려가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그 에밀 울프라는 분은 미국의 락앤롤 락앤롤 아티스트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엄청 하드해요. 포지틱하고 맞아요. 하드하고 이펙팅을 되게 뭔가 좀 아주 그런지하고 무서운 톤을 좀 내시고 그리고 노래는 근데 또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뭐 유려하고 멜로디한 그런 프레이즈들을 가지고 있는 에밀 루프 되게 다재다능한 뮤지션. 다섯 살 때부터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에밀 루프랑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아, 질 것 같아요. 질 자신이 있습니다. 90년생입니다. 지금 31살. 에밀 루프 지금 시그니처로 오늘 이 기타를 보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파이어버드나 이런 유의 큰 기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이나 그런 저기 사진 같은 거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좀 약간 확실히 이분이 좀 그 좀 강성이다. 이미지가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생김 누굴 닮았는데고 보니까 그 나탈리 포트만의 그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나탈리 포트만의 좀 약간 전사 버전? 좀 약간 나이든 나탈리 포트만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나탈리 포트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81년생 에밀 울프는 90년생 아니 이게 나탈리 포트만은 왜냐하면 나탈리 포트만은 우리 그 레옹 때의 그 소녀 이미지 마틸다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생각하면 그런 어린 소녀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 마블 유니버스에서도 늘 뭔가 되게 예쁘고 학생이고 이런 역할들만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런데 나이는 나탈리 포트만이 더 많습니다. 81년생이에요. 스펙 살펴볼게요. 97만 6천 원이고요. 전장은 108cm, 무게는 4.00kg, 진짜 딱 4kg입니다. 딱 4kg. 두께는 42에 조감 48 정도까지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5mm. 바디는 레이어드 메이플, 센터 블록에 메이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와 이거 뭐야 이 호랭이는? 울프. 아 울프구나. 늑대겠죠. 아 그렇군요. 이거 약간 우리나라 그 전통 그 그림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해태 약간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 방패에다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멋있다 이거. 네 이게 레이어드 메이플 바디에 센터 블록 메이플 들어가 있고요.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진짜 마치 스텔스 전투기의 외관을 보는 것 같은 그 무광 형태. 멋있습니다. 마호가니의 60년대 슬림 테이퍼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로토매틱. 이것도, 되게 무거워. 색상이 뭐랄까 잘해라. 에이지드 골드야?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독특한 색감을 갖고 있는 에이지드 페이디드 샴페인 골드. 네, 아, 그러게요. 에이지드 페이디드 샴페인 골드 딱이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랜만에 인진숙 있네요. 보고 인진숙. 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풀을 형상화한 걸까요? 근데 진짜 쑥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쑥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 중간에 꽃 뭐지? 글쎄. 일단 이거는 무슨 식물인지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은 저희가 맨날 인진숙 인레이라고 하니까 이거 저희가 사실 뭐 아무 근거 없는 그냥 막 아무 소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런가 인진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이거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다 막 번개 표시도 있고요. 그러게요. 락킹하네요. 그 네모 안에 번개가 또 있네. 이중 이중이야 이중.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헤드머신은 그로브 오토매틱이었고 너트는 그라프텍의 43mm 너트 인디언 로럴 지판에 화려한 이중 인레이 창문에 번개치는 장마철 창밖 같은 느낌.
님 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팡이 확률 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 62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 에피폰의 알리코 클래식 프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CTS 포테이션 투볼륨 원톤이네요. 아 그러게요. 네, 투볼륨 원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투볼륨 원톤. 우리 이따가 스쿼드 할 때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올라가네 낮아지나? 아 모르겠어요. 이거를 편의성이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거지. 나는 편의성이 좋으나. 예. 이게 그렇죠. 네. 하여튼 봐야 되겠습니다. 네. CTS 포텐셜 밑에 3A 픽업 셀렉터,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 그리고 스타퍼 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팬더 트윈리볼브에다 연결을 하는데 또 부들부들하네 소리가. 아니구나. 아니죠. 네. 참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사운드 진짜 마샬로 해볼까요? 이게 세미알로 특징적인 그 좀 울림도 있고요. 무작정 다크하게 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예. 네. 그 리큐도 좀 잘 돼 있고요. 네. 듀얼리스트의 네, 튜니볼고요.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건강기하고 무서워. 아, 뭐 누나한테 혼나는 게 들어. 막 늑대가 물고 안 놔주는 것 같아. 아, 무섭네요. 네. 사운드. 마샬 게인도 한번 무서울 것 같은데 마샬 게인.
약간 시원한 느낌보다는 되게 힘 좋은 네. 강한 느낌 강력하고 네. 뭐랄까 전기 느낌 네, 좀 매력적이에요 참 네, 매력적인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완전히 그냥 막 뭉툭한 둔기는 또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아예 날카로운 검 같은 뭐 느낌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수저 포크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둔기인데 약간 뾰족한 것도 있는 느낌 뭐라 그래야 되나 네. 뭐 그래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예. 반주에 묻혀서 yeah. 락! 완전 락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봤습니다. 강렬하네요. 강렬한 사운드. 이렇게 좀 세미할러 갖고 달리니까 또 시원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뾰족한 둔기. 뭐랄까. 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좀 그 망치인데 예. 망치인데 그 알이 조금 이렇게 가늘고 긴 망치 있잖아요. 그 돌 깨는 망치. 네 그런 거 그런 느낌의 둔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주 락킹한 에밀리 울프의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예, 뭐 세계 최초의 스텔스 폭격기 F-117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텔스 폭격기 같은 사운드 예. 저는 선생님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 돌 깨는 망치 예, 돌 깨는 망치 뾰족한 망치세요 네 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0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68 나왔습니다. 어허. 총 평균은 69. 69. 네, 아쉽게도 70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점수가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나머지 세 개의 항목에서 막 엄청 높은 점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잘 만든 기타이면 분명한데 네. 에피폰이 1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성비 부분이 네, 조금 내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용도가 뭐 워낙에 명확하다 보니까 네. 범용성 같은 추가 점수를 받지 못하고 그냥 기본 점수만. 네.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괜찮은 점수가 나왔어요. 네. 15, 이게 16, 참 색깔 잘 쳤네요. 네, 멋진 스텔스 색깔. 네, 스텔스 폭격기. 무서운 사운드. 아 이게 사인을 네. 스텔스로 해놓으셨어요. 사인이 있어요. 아 있네. 네. 아 그러게 있어 네. 사인이. 보이실는지 모르겠네. 내가 제가 오 사인이 스텔스야. 사인이 스텔스인가 봐. 아 그.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 반짝하는 느낌. 네. 어 깜짝 놀랐어 지금. 약간. 어 저 보고 나 내가 여기다 내가 손톱으로 건나 모든 문양을 네. 복원하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해야 보이는 느낌. 그렇습니다. 자 에밀리 울프 쉐라톤 스트레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또 멋진 아, 할로우 바디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예쁜 기타 특집이네요. 네, 브랜드를 막론하고 예쁜 기타 특집. 다음 시간에는 그레치로 돌아오도록 아싸.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